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세무사 회원님들이 그 중간 배당을 통해서 그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이런 질문을 저한테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세무 잡지에, 세무사들이 주로 많이 보는 잡지에 그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할 수 없다, 그런 뭐 매스컴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이라고 그러면 정기 배당 이외에 연 1회 한 번 더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은 반드시 뭐 정관에 그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야 하고요. 상법에 규정된 중간 배당 절차에서 엄밀히 지켜야지. 이 상법 그 배당을 하려면 상법에서 뭐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이사회 개최를 한다는 연락도 하고, 또 임시주총을 한다고 그러면 임시주총 그 주주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 배당은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로 결의하면 중간 배당이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주주 이해관계하고 이사회의 구성원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들이 주주도 아니면서 임의로 그 차등 배당을 한다, 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초과 배당에 따른 이 증여 규정,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기재부 해석 사례로 뭐 시행돼 오다가 2016년도부터 그 상정법 41조 2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입법화가 됐죠. 세 번째요. 그럼 뭐 세법에서 그럼 중간 배당에 의한 차등 배당을 전혀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세법은, 세법에서는 뭐 정기 배당을 했건 그 중간 배당을 했건 여기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무효가 됐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가 되겠지만, 세법에서는 중간 배당에 대해서 차등 배당을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최근에 나온 조세 심판 사례에서도 2020년 6월 달에 이렇게 나온 심판 사례니까 굉장히 최근 것이죠. 이것도 보면 중간 배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주식을 줘가지고 주식을 증여해가지고 7월 달에 중간 배당을 했어요. 7월 달에. 뭐 이렇게 보면 그 아니면 뭐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한테 줬거나 아니면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그 주식을 일부를 주고 초과 배당을 했다는 것이 그냥 느낌적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세법에서는 뭐 차등 배당을 통해서 중간 배당을 했다, 여기에 대한 다툼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안 된다, 중간 배당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고요. 또 올해 이 세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 1월 달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개정을 했냐 그러면, 종전까지만 해도 중간 배당을 했건 정기 배당을 했건 차등 배당을 할 때 그것을 배당 그 일자별로 증여일로 봐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별도로 이렇게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렇게 나눠서 어떤 것이 큰가 그렇게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020년부터 상정법 43조 증여세 과세 특례 이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고 그러면 올해부터서는 일단 중간 배당을 하거나 정기 배당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이렇게 배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증여세로 과세할 건지 소득세로 과세할 건지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뭐 중간 배당을 해서 차등 배당을 하건 정기 배당을 해서 차등 배당을 하든 세법에서는 전혀 노타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럼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나왔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중간 배당에 따른 초과 배당을 하는 경우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일단은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할 때는 상법상 절차와 규정을 이건 100% 준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뭐 그 이사회 회의라든가 만약에 임시주총을 한다거나 임시주총을 한 그런 것들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무효가 되면 차등 배당에 대한 중간 배당도 뭐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자라든가 통지 의무라든가 이걸 100%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구성원과 주주 이해가 다르잖아요. 주주와 이사의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 배당에서 차등 배당을 하려면 반드시 뭐 임시 주총을 해가지고 우리 차등 배당을 하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주주의 의사가 그 합의된 임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우리 차등 배당을 하자. 이사회 회의록은 뭐 이건 뭐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중간 배당을 하니까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등 배당에 대한 전체 주주 동의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차등 배당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과 배당금을 주주들이 아니 난 초과 배당을 뭐 대주주가 뭐 배당을 포기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배당을 더 하게 해도 난 그 부분 뭐 동의한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사회 회의에 의하거나 임시주총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이것도 2020년 12월 30일 이전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입법 예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규정이 별로 그 혜택이 없는 걸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결의를 하는 게 아니고 초과 배당 금액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 연말 안에까지. 그래야 이것을 올해 세법에 의해서 그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내년에 만약에 이거 결의는 올해 하고 지금은 내년에 한다. 아 이건 뭐 내년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배당에 의해서 차등 배당이나 초과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2020년 12월 30일까지 배당 뭐 절차가 다 끝나고 배당금 지급까지 다 끝나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